친절한 조변. 아이가 커가는 걸 보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아유, 내 새끼. 엄마라고 한 거야? 왼수 같은 남편만 없다면 말이죠. 여보! 나 왔어. 그는 가정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술 아주 쬐끔만 먹었어. 일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이쁜 내 강아지 좀 안아볼까? 그 꼴로 무슨 애를 만져? 남편과는 늘상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늘 가정보다 일이 중요했던 사람. 아니, 내가 내 새끼도 못 만져봐? 씻기나 해. 아, 더러워 죽겠어. 뭐? 사업이 기우는지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남편과의 싸움도 더욱 잦아졌어요. 맨날 일한다며 생활비도 못 주고 있잖아. 당장 아이 분유값은? 기저귀는? 사업이란 게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아직 어려 잘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아이에게 너무도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기라서 모를 줄 알았어요. 너무 무지했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변호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자폐 경계손상에 있대요.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몇 개월 후였습니다. 엄마, 아빠, 따랑해요. 맛있어. 더 먹어. 고맙습니다. 어머, 얘도 벌써 말을 이렇게 잘하네. 우리 애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친구들의 SNS에는 옹알이에서 말로 바뀌어가는 아가들이 매일 업로드되고 있었어요. 우리 애기는 몇 개월째 옹알이만 하고 있는데. 엄마. 엄마. 여보, 아이가 말이 더딘 것 같아. 친구한테 말했더니 병원 한번 가보래. 같이 상의 좀 하자. 언제 들어와? 애가 말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못 들어가. 끊는다. 여보, 여보. 걱정이 된 저는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아기가 말이 좀 늦는 것 같으시다고요? 어디 좀 봅시다.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자폐 경계 손상에 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여보, 애기 병원 갔다 왔어. 애가 아프대. 같이 상의해야 하니까 집에 좀 들어와. 뭔데? 만나서 얘기해. 집에 좀 들어와. 여보, 몇 시쯤 와? 여보. 확인도 안 하는 남편의 카톡창만 들여다보며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곳은 남편뿐이더군요. 여보, 빨리 좀 와봐.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 왔다. 보나마나. 여보. 바가지 긁겠지? 나도 힘들다. 좀 냅둬라. 좀 자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아이가 아픈데도 술주정을 부리는 남편을 보니까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변호사님, 이혼이 될까요? 쉽지 않겠죠? 많이 힘들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혼 사유를 최대한 모아서 주장해봐야죠.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셔야죠. 변호사님,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어디 밖에 이야기도 못했고요. 남편이... 아... 이혼 못합니다! 내줄 돈도 없어! 일하느라 회식하고 집에 좀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화도 좀 낼 수 있고. 뭐? 가정 파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뭐 이혼당할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수치심에 공개하기 꺼려한 부분이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를 수차례 폭행해 왔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인 저에게도 어렵게 이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아직도 몸에는 상처 투성이입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이혼을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숨겨왔던 피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자 이혼은 성공하였고 원고는 아이와 함께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고백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시나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이와 둘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변호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의 자폐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말도 곧잘하고 아이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의뢰인의 삶을 찾아줄 때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